아니 그러면 이제 주무실 때는 네. 공간들이 다 있죠? 네, 이제 또 직급별로 살짝 다르고. 어떻게 다릅니까? 3단원에서 처음 탔을 때는 4인실을 썼어요. 아, 4인실. 계속 장기 승선을 하다 보니까 저 좋은 방이 비었어요. 그 침실에는 50인치 TV. 간단하게 제 방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냉장고. 냉장고는 3개 맥주로 가득 채웠지만 다음은 48인치 풀 HD 벽걸이 TV. 다음은 공기청정기. 세면장은 조금 작은 편이지만 개인 세탁기가 있을 정도로 시설이 좋습니다. 그냥 혼자서 다 쓸 수 있는. 선장님 방 제외하고는 제일 1등 항해사님 방이 좋군요. 선장님 방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문을 열면 이제 태평양 바다가 쫙 펼쳐지니까 바다 밑에 하늘이 보이고 거울처럼 너무 맑아가지고. 선원분들도 서로 이렇게 이제 찍어달라고 막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 5년 넘게 같이 탄 선원이 한 명 있어요. 로얀이라고 하는데. 아, 로얀 씨. 네, 인도네시아 선원인데 그 선원의 브이로그를 제가 한번 찍어줬어요. 아, 근데요? 로얀이 와이프한테 사랑 메시지를 너무 많이 남기는 거예요. 사랑해, 막 보고 싶어, 막. 안녕, 어선에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원 로얀입니다. 바이바이. 유튜브에 담아줘서 올렸더니 와이프가 그걸 너무 보고 좋아하겠다. 다른 외국 선원들도 나도 찍어달라. 나도 찍어줘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외국 선원들이 이번에 한국에 오는 길에 그 BTS 진님의 슈퍼 참치. 아, 슈퍼 참치. 같이 춰보자. 아. 그냥 추면 좀 그렇게 하니까 어창에서 있는 갑발을 입고 추자. 그리고 어창에서 참치를 몇 마리 빼자. 슈퍼 참치니까. 아니 이게 저 항해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좀 되셨는지. 대학교 졸업하고 2017년도에 4월 달에 처음 탔으니까 한 6년 정도. 6년 정도 되셨네요. 네. 그럼 대학교도 전공을 비슷한 걸 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산고등학교 나왔고 원래 꿈은 항해사였는데 상선 항해사 있잖아요. 그 막 여기 항구에서 뭐 실어다 주는 그런 항해사로. 왜냐면 원영어선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흔히 들리는 말들 있잖아요. 막 이제 못 돌아온다, 뭐 돈 안 준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면서 직접 타고 온 선배들 얘기를 막 듣고 내가 들었던 얘기랑 좀 다르네? 그다음에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양어선을 직접 타봤는데 실제로도 재밌고 스펙터클하고. 사실 기간으로 따지면은 한 분야에서 10년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전문가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요.